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실제로 보니까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. 아, 예, 좀 큰 편입니다. 예, 아니시죠? 예, 감사합니다. 솔직히 처음에 한국 오신 게 언제죠? 네. 94년 처음에 한국 왔는데 94년도에 몇 년 살다가 그 다음은 일본으로 갔어요. 네, 지금 2003년 말, 2004년 초 정도 다시 완전히 한국으로 이사 왔어요. 지금 그러면 광주에 머무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광주에서는 지금 벌써 15년 넘었어요, 사실. 그러면 처음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. 광주 조선대학교에서는 아는 교수님이 있었어요. 그 교수님 저한테 연락하셨고, 여기 자리가 있는데, 그때까지는 서울만 살고 있었는데, 네. 그래서 여기 조금 뭐 서울 말고 지방 대학교 가는 게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색 다른 경험. 원래 한 2, 3년만 있으려고. 네. 근데 갑자기 시간 지나가면서 너무 좋아하게 되고.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여기 살고 있어요. 이제 광주에 사신 지도 꽤 되셨는데. 네. 사투리 혹시 뭐 하시는 게 있어요? 거식이라는 말도 자주 써요. 우리말로는 딩스타붐스타인데 그냥 한국말로 거식이. 그리고 사람 잘 통해요. 사실 저는 사람들은 그 거식이 말이야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. 그럼 되게 편해요.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을 짓고 사셨어요?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? 저도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주택집에서만 살았으니까. 그래서 정원도 있고 뭐 약간 작은 텃밭도 있고 뭐 이런 거는 그 자연 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요새는 많은 한국 사람들 그냥 아파트만 살고 있으니까 특히 애들은 이 자연 관계는 너무 없다고 생각해요, 사실. 음식 입에 맞으십니까? 좋아요. 여기는 이거 참 맛있어요. 육회? 육회는 양념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양념 맛이 없으면 육회도 맛이 없어요. 소주는 한 잔씩 하세요? 네? 전 소주 먹는데. 네. 근데 소주보다 오히려 막걸리. 그 서울리는 막걸리는 요새는 너무 달아. 여기 비아도 괜찮고 무등산 막걸리도 따로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맛있어요. 지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 계시면서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한국 문화 이런 게 있더라. 그런 게 있으신가요? 저는 처음 한국 왔을 때 밤 뭐 10시? 초등학생들 아직도 교복 입고 뭐 막 길에서 돌아다니는 게, 그래서 어떻게 10시, 밤 10시에서는 아직 길에서 돌아다니는 거야. 그래서 물어보고 친구들 뭐 지금 학원에서 나오는 거야. 근데 학원이 뭐지? 난 뭔지도 몰랐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학원 문화는 아예 없으니까. 어느 정도 그냥 소화할 만한 양. 지금 만약에 여기 식탁에서도 만약에 한 두세 배 넣어도 우리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약간 교육도 비슷해요. 많이 넣으면 꼭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. 참 좋은 말씀이신데, 이른바 네. 어려서 또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학교에 가기가 어렵고, 그쵸. 또 스펙이 없으면 직장을 얻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. 사람들 계속 그냥 말씀 맞는데 너무 어렵다,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10년, 20년, 100년 후 네. 아직도 똑같은 문제 있을 거예요. 개혁이 있어야 돼. 강툰 씨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독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네. 그럴 수밖에 없죠. 지금 남과 북이 상당히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. 네. 이 해법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?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, 왜냐하면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이미 아마 해결됐죠. 네. 한국 정권에서 되게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고, 왜냐하면 북한하고 아마 더 좋은 관계 원하지만, 근데 거기는 쉽게 말하면 운전하면서 개스는 밟고 싶은데 동시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은 네.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차가 앞에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북한이 서운한 게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? 나만 니네 너무 미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.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. 항상 주변 있는 나라 의견만 들어보면 절대는 앞으로 못 간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남북 관계는 좋아질 경우는 한번 북한까지 이사 갈 수 있는 게도 상상할 수 있어요. 지금 기자시잖아요, 프리랜서 기자. 아. 네, 와서 한국 언론을 지금 쭉 봐오셨을 텐데,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?
한국에서는 하나가 문제인 게 제 생각에는 이런 그 가끔 그 기자들, 정부, 정치가 아니면 재벌들 너무 가깝게 있어요. 이 출입처 문화,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떤 특정한 출입처를 정해서 그 취재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? 그렇죠.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가까운 게 그거 바로 출입처 문제죠. 쉽게 말하면 아무 관계도 못 만들면 그거는 어렵고, 근데 마찬가지로 너무 가깝게 하면 또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출입처 문화가 정말 일본하고 내가 알기로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거든요. 전 세계에서는. 앞으로 언제까지 한국에 계실 거예요? 더 이상 여기 살고 싶지 않을 때까지. 동네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또 얘기. 그래요. 그건 나쁜 생각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다시 한번 만나요. 네.